콘서트 4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얌얌 콘서트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슈팍시. 슈는 양배추고요, 팍시는 박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마리, 양배추 마리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양배추 마리이기 때문에 양배추, 그리고 청경채, 레몬주스, 와인, 새송이버섯. 자, 이게 프로슈토, 이탈리아에서 프로슈토고 보통 아마 하몽이라 그러죠. 하몽은 스페인 말입니다. 하몽, 브루슈토, 그리고 소고기, 홍두깨살. 제가 홍두깨살 좋아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그리고 마늘, 그리고 버터, 그리고 소금, 후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양배추를 미리 삶아왔는데요. 물기를 완전히 또 제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물기를 아주 다져줘야 돼요. 보통 소고기를 이 프라이팬에다가 그 구워가지고 레스팅 하는데 저는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이렇게 넣고, 자, 이 버터에다가 아까 새송이 자른 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늘도 조금 넣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소고기는 지금 이 레스팅 하는 거, 레스팅이 뭐냐면 레스트가 휴식이잖아요, 휴식. 레스팅 한다는 거는 이게 고기를 휴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고기가 식어가면서 안에 육즙과 모든 것을 딱 감싸고 단단하게 하면서 맛의 풍미를 더 만들어줍니다. 그게 레스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고깃집에서 먹을 때도 굽자마자 바로 먹는 것보다도 살짝 식혀가지고 한 1, 2분 있다가 먹으면 사실은 더 맛있는 육즙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몽을 여기다 올립니다. 하몽을 올려서 자, 이 소고기를 올려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말아줍니다. 청경채를 이렇게 청경채만 레드 와인을 소스를 만들 거예요. 레드 와인을 끓일 겁니다. 레드 와인을 끓여요. 여기다 버터를 넣어줍니다. 버터를. 버터를 넣어서 와인 소스 만든 거를 여기다가 살짝 넣어줍니다. 이왕님 작가 오늘 또 나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 책 쓰느라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게 슈팍시라는 요리인데 이게 양배추 말이 요리인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이게 근데 정성스럽게 해봤는데 뭐 모르겠어요. 맛이 어떤지 한번 우리 이양님 작가께서 한번 시식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서 시식을. 오, 잘라 먹는 건데 원래. 아이고. 일단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이게 소스가 이게 와인이 들어갔는데 와인을 따로 안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고기 육즙과 와인 맛과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채소까지 같이 있으니까 아삭아삭하게 또 같이 모든 맛이 다 담겨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고기가 좀 약간 질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씹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씹으면서 와인을 이렇게 한잔하면서 네. 지인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 같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리 아주 장시간 걸쳐서 했는데 너무 다음 요리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슈팍시였습니다.